세계의 자동차 시리즈 그 대망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떻게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디 첫 번째 영상보다 더 재미있기를 기원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찍부터 산업화를 이루었던 독일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1937년 독일 최초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폭스바겐이 설립되었는데요. 국민이라는 뜻의 폭스와 자동차라는 뜻의 바겐의 합성어로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국민차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업명으로 하기에는 매우 직관적인 이름이죠. 폭스바겐은 1937년 베를린에서 나치 무역연합인 독일 노동 전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 시리즈 첫 번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193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고가의 사치품에 해당했기 때문에 독일의 중산층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정권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자동차, 이른바 국민 자동차 프로젝트를 지시하면서 국가 소유의 신생 자동차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위해 선택받은 기술자가 바로 페르디난트 포르쉐 공학박사였고 이름이 아주 익숙하죠? 그 포르쉐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는 1934년 6월 히틀러의 의뢰를 받아들여 국민 자동차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는 튼튼하고 더 좋은 연비 효율을 갖추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국민차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작업에 착수한 지 단 1년 만인 1935년 히틀러의 요구 조건이었던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탑승 가능하면서도 최고 시속이 100km 이상, 연비 효율도 좋은 국민 자동차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독일 노동전선이 투입한 거액의 공공보조금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모델 설계가 이루어진 지 2년 뒤, 1937년 폭스바겐이라는 이름을 내건 자동차 제조회사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출범하는데요. 하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폭스바겐 공장은 자동차를 만드는 대신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고 전쟁 기간 동안에는 군용차 생산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는 폭스바겐도 연합군의 관리에 들어가면서 큰 위기에 직면했으나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계속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영국의 육군 장교였던 이반 허스트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에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독일인들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해 남아있는 생산 설비를 파괴하지 않고 독일 노동자들을 다시 모아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군대에 납품할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폭스바겐 공장에서 제작된 폭스바겐 1형은 수차례 개량을 거치면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고 폭스바겐 비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미국에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비틀은 폭스바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단 폭스바겐뿐 아니라 독일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동차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딱정벌레차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독특하고 귀여운 디자인을 한 비틀은 1938년 최초의 모델이 출시된 이후로 꾸준히 새로운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1968년 디즈니에서 제작한 영화 러브버그에서는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는 의인화된 자동차 허비로 등장하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비틀 허비는 커다란 전조등을 깜빡깜빡하거나 차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감정을 표현하였고 덕분에 영화가 개봉한 해 비틀은 미국에서만 56만 3,500대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폭스바겐의 대표 자동차 비틀은 2018년 3월 새로운 유행에 따라 단종 계획이 발표되며 2019년 7월에 멕시코 공장에서 마지막 생산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단종되었습니다. 무려 80년 가까이 전 세계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비틀은 폭스바겐은 물론 독일인들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단종된 후에는 비틀을 떠나보내기 위한 기념 영상이 제작되었고 마지막으로 생산된 비틀은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비틀을 살펴보자면 일본의 유명한 애니 시리즈 명탐정 코난의 아가사 박사는 오리지널 비틀의 보유자이며 브래드 이발소의 주인공인 브래드가 몰고 다니는 차량 역시 비틀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창립 이후로도 매우 공격적으로 신생 자동차 제조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1964년 아우디를 인수하며 양산형 자동차뿐 아니라 프리미엄 자동차 생산 라인을 확장한 데 이어
1998년에는 영국의 벤틀리와 프랑스의 부가티,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를 인수하며 럭셔리 슈퍼카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오플랑과 스카니아, 만을 인수하여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의 고성능 바이크 제조사인 두가티까지 인수하면서 현재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버스부터 오토바이, 트럭까지 전 차종을 생산하는 거대한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1964년 폭스바겐에 인수되기 전까지의 아우디는 독일 바이에른주 잉골슈타트에 본사를 둔 고급 자동차 제조회사였습니다. 아우디의 창립자인 아우구스트 호르이는 원래는 1896년부터 카를 벤츠사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였지만 벤츠가 레이싱 자동차 생산에 너무 소홀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회사를 박차고 나와 본인이 직접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899년 11월 독일의 쾰른에 아우디의 기원이 된 호르이사를 설립하여 본인의 로망을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가요불급이라고 했던가요? 본인만의 회사를 차린 지 10년 만인 1909년 모터스포츠에만 너무 열중한다는 이유로 아우구스트 호르이가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포기를 모르던 불꽃남자 호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상표법 위반으로 더 이상 호르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회사명을 고민하던 그는 자신의 이름인 호르이가 듣다라는 뜻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라틴어로 듣다라는 뜻을 가진 아우디로 새로운 회사명을 결정하고 고급 세단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1930년대, 심각한 경제 대공황에 시달리고 있던 당시 독일의 자동차 기업도 모두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아우디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아우디는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1932년 6월 아우디는 이전 회사인 호르이와 데카베, 반더로와 합병하며 아우토 우니온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우디, 아우토 우니온 도이칠란트 잉골슈타트로 바뀌었고 합병한 4개의 회사를 상징하는 4개의 원이 겹쳐진 엠블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걸출한 자동차 회사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아우토 우니온은 그 당시 독일 최대 자동차 회사였던 다임러 벤츠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합병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우디는 특별한 차체를 갖춘 고급 자동차 개발에만 집중해오면서 합병 초기였던 1930년대 초반 아우토 우니온에서 생산된 경주용 자동차들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1930년대 독일 레이싱 역사를 만든 이른바 은빛 화살, 실버 에로우 군단의 상징으로 통하는 아우토 우니온 타입 C 경주차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전설의 레이싱카로 이 때문에 현재의 국제규모 자동차 경주에 출전하는 독일 경주차를 두고서 실버 에로우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우토 우니온은 호르이, 데카베, 반더로와 합병을 거치면서 경주차 1세기던 모델에서 점차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1938년까지 4개의 기업이 합병한 아우토 우니온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약 18%가량은 사실상 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데카베에서 제작한 소형차 모델이 주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독일 제조업 공장과 마찬가지로 아우토 우니온 공장 역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병창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 대부분의 영토가 소련군에 점령당하면서 아우토 우니온의 공장이 전쟁 배상금의 일환으로 철거되었고 회사는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통제하는 동독에서는 도무지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경영진은 남아있는 재원을 끌어모아 서독의 잉골슈타트로 이전하였으나 결국 1958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주식의 88%를 인수하고 이듬해 나머지 주식도 모두 인수하면서 아우토 우니온은 벤츠의 자회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우토 우니온 인수로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한 메르세데스 벤츠는 인수한 지 10년이 되어가던 1964년 아우토 우니온을 폭스바겐에 매각해버리는데요. 이후로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고급 승용차 브랜드로 한 라인을 담당하게 되었고 현재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더불어 독일을 대표하는 3대 프리미엄 자동차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우디에서 생산한 자동차 모델 시리즈는 대표적으로 세단 타입의 A와 SUV 타입의 Q, 그리고 슈퍼카 R 라인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S, RS가 붙은 고성능 모델도 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차 기업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함께 알아본 독일 자동차 그 두 번째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 부와 성공의 상징, 삼각별이 박힌 그 기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